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팀입니다. 일본 맛집 소개라고 해서 매번 뻔한 곳들만 소개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큰 사이즈 음식을 뜻하는 데카모리 덮밥을 취급하는 오사카의 이색 맛집들을 몇 곳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많은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오사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우나기동을 취급하는 전문점 이즈모입니다. 점심에는 덮밥을 메인으로 하는 정식을 판매하고 저녁에는 장어구이를 비롯해서 각종 꼬치류를 판매하는 이자카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덮밥을 주문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점심에 덮밥을 내놓는 곳이기 때문에 가게 사정에 따라서 저녁에는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면 젓가락에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오미쿠지를 끼워서 내주는데 식사 전에 가볍게 보는 무료 운세까지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미난 곳입니다. 장어덮밥인 우나주와 소고기 장어덮밥 그리고 제가 주문한 오늘의 주인공 계란 장어덮밥입니다. 와, 이건 진짜 비주얼부터 미쳤습니다. 다 맛있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역시 이곳의 시그니처인 계란 장어덮밥의 비주얼과 볼륨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같이 준비되어 있는 장어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맛도 정말 훌륭합니다. 장어도 얇은 장어가 아니라 두툼한 민물 장어를 통으로 사용하는데 장어 양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다만 밥량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데 억지로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밥을 저번에게 오니기리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오니기리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줍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간식 삼아 먹기에 아주 딱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우메다 지하상가에 있는 경양식집인 다루 식당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각종 양식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데카모리 카레를 판매하는 것으로도 일본 맛집 유튜버들 사이에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시간제로 술과 음료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코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게 되면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문한 거대 요리는 이름부터 뭔가 압도적인 돈카츠 마운틴 카레 대사이즈입니다. 커다란 카레도 유명하지만 다른 양식들도 유명한 곳이라서 같이 간 일행은 이날 함박스테이크에 치즈를 토핑해서 주문을 했는데 치즈가 듬뿍 올라간 함박스테이크의 비주얼도 상당히 멋졌습니다. 절대 1인분 양으로 생각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의 카레, 일본 특유의 두툼한 스타일의 돈가스를 잔뜩 올려주는 것이 이곳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카레룩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 먹는 남성 성인도 혼자서 다 먹기에는 어려운 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맵찔이긴 하지만 카레는 한국인 기준으로도 좀 매운 편에 속하니까 매운 것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미리 안 맵게 해달라고 주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일본 오사카 시내 나가호리바 지역 인근에 위치한 휴젠 야요이입니다. 이 집은 원래 이자카야지만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가성비 카이센동 런치로 현지인들 사이에도 유명해진 곳입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아후레루 카이센동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하면 넘치는 카이센동, 즉 그릇이 넘치도록 해산물을 가득 담아 내주는 카이센동입니다. 새우, 방어, 연어, 참치 등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양이 많은지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산물이 겹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남바 중심가에서 카이센동을 먹으면 가격도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 남바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식당이라서 한번 찾아가 보실만 합니다. 평소에는 인근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서 메뉴들의 전체적인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참고로 카이센동은 원래 점심에만 제공이 되지만 재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저녁에도 주문이 가능하니까 저녁에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해보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일본 오사카의 이색 맛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들이 보통 소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후쿠오카의 맛집들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